시골 마을에서도 한참을 들어가는 야산. 인적 없는 이곳에서 2년째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김 씨.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그래도 이게 늘어난 거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 마루잖아요? 네. 여기서 살았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치고. 피니를 치고. 여기서. 그럼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해? 이게 얼어 죽지. 한계가 들어갔고. 콧구멍에서 고름이 나오고 했다니까. 가해자는 김 씨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 2년 전 그날. 깁스를 한 채로 병원에서 퇴원하는 김 씨를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차 뒤에 탔는데 막 어디 막 산속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네 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강제로 막 쓰러트려갖고 막 떠밀고 미끄러가지고 구질하러 하고 자빠졌고 그것도 한 번인 몰라. 나는 이제 한 번이를 쭉 한지 알았어요. 그것도 목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자기랑 성관계를 허야 천국 간디야. 그게 말이나 되냐고. 피해자는 김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8명. 모두 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 사실 내가 내 느낌이 나처럼 당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 전도사가 자기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울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당했는데? 네, 그랬었거든요. 말도 못해, 거기도. 한때 마을 주민의 90%가 다녔다는 108년 역사의 교회. 목사는 1989년 이곳에 부임한 직후부터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잠깐 보자고 이 교육관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추행하고 또 사택터도 하고 또 차 속에서도 하고 또 자기네 그가 사는 별장에서도 하고 또 치마 입고 있으면 그냥 핫하우니 속에 손 넣어서 뽀뽀 한번 하다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해버리고 가슴도 만지고. 피해자 그 누구도 마을의 절대 권력인 목사에게 감히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 있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저 새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일어나면 보고 웃고 인사하면 저도 똑같이 보고 웃고 인사했어요. 근데 내가 대신 다 뭘 하고 있지? 뭔 기도를 하고 있고 뭔 삶을 살고 있지? 무려 30년 만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고 1심 재판부는 목사에게 8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사흘 앞둔 지난 6월 2일 김 씨는 생각지도 못한 험한 일을 또 당했습니다. 가해 목사의 아내가 피해자 김 씨를 찾아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먹었었거든? 근데 약이만 이렇게 먹어야지. 이것 먹어야지. 그날 일로 김 씨는 급기야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이 말도 못해. 약이 막 입도 막 파고 마르고. 수면 진정제, 신경 안정제, 떨림 치료제. 재판 받기 전에 합의서가 집사님 거를 꼭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막 계속 헛말도 하고 막 입에서 거품 나올 때까지 막 하는 거예요, 말을. 시작은 얼굴이나 보자며 걸려온 친구의 전화. 약속 장소에는 목사의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목사 각시 동생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리라고 하면서 나보고 서류를 하나 떼오려야. 그래서 뭔 서류를 떼와요? 그랬더니 주민등록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뭔 서류를 떼오는데 주민등록을 갖고 와요? 아 서류 안 떼요. 네 그랬어. 그래서 안 내렸어 차에서. 부자꾼은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뭐 미워하지 말라나 막 그런 식으로 막 나를 붙잡고 막 이 팔을 막 계속 막 붙잡고 막 한 서너 시간을 실핑이 했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돈을 1,000,000원을 갖고 왔대. 이만한 봉투 다 너 갖고 왔어요. 1,000,000원을. 그게 뭔데 나를 주냐? 예? 내가 그랬어. 야, 마약이라도 되면은 나 갖고 있다가 뒤지라고 나를 주냐? 나 아는 거 안 받는다. 막 내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나 돈이 엄마. 그래. 아, 나 돈도 싫어. 왜 이런 돈을 나를 줘요? 나 싫어요. 안 받아요. 내가 나 돈 10원짜리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착한 집사님,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줘요. 목사, 저기, 집사님이 합의를 봐줘야 목사님이 막, 이 요번 재판에 뭐지 깎인다나, 나온다나. 항소심 1차 재판장에서는 두 귀를 의심케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와의 합의가 불발되자 목사 측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겁니다. 목사 측에 사실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사모님께서 합의를 해주라고 찾아가셨다 이런 말씀 전에 들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저야 잠깐 몇 마디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2심 때는 재판정에서 이 말하자면 성폭행 부분을 완전히 부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모님께서도 그 부분은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무죄죠, 사실이.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그렇게 거금에 합의금을 주려고 하셨어요? 아, 합의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서로 인지상정에 누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합의, 용서, 그냥 집행유예 이렇게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합의 과정들이 정말로 용서해야 된 경우, 아니면 정말로 소위 말하는 돈 주고 산 경우, 그다음에 그 중간 과정 이것들을 사실 구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감형, 뭐 이걸 집행유예를 할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감형만 좀 해줄 건지, 아니면 아예 반영을 안 해야 될 건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범죄의 처벌은 사적 복수의 의미 이상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제재도 있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합의된 게 형량의 법정형보다 훨씬 낮게 해주고 집행유예를 붙이고 이런 모든 것에 지나치게 많이 간섭을 하다 보니 내가 범죄를 반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해결하면 되는 문제로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돈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형벌 체계가 돼버리는. 합의는 곧 집행유예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세상. 조력자들도 넘쳐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형을 위한 3종 세트라고 하죠. 헌혈, 장기기증,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 주문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반성하는 경우 반성문 쓰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수년간 직접 경험한 것으로 확실한 팩트입니다. 합의와 반성문 외에 범죄자들의 감형에는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비로 가면 될까요? 정신과 진료비를 내면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수를 한 거지 그래서 재범을 안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를 제출을 했어. 그러니까 술을 먹어 실수를 한 거지 뭐 모은 적이 학생이었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만한 사실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교수님이든 은사님이든 돈만 있으면 잘 쓴 반성문과 탄원서들도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판사들이 감형의 이유를 판시할 때 빼놓지 않는 필수 요건. 그러나 그 반성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아예 빠져야 된다고 사실 솔직히 생각해요. 진지한 반성이라는 게 제일 웃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 재판부를 상대로 해서 반성문을 얼마나 내고 재판에 나와서 얼마나 고개를 조아리고 최후 진술할 때 얼마나 읍소를 하고 진정성 있게 본인의 어떤 반성한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판결문에 쓰기 때문이거든요. 진지한 반성. 네, 그거를 꼭 써요. 그러니까 깎아줄 때 쓰고 싶은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말을 쓰는 건데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거가 큰 영향이 없는데 형량을 정해놓고 쓸 말이 없을 때 쓰는 것처럼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실형을 면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는 합의. 더군다나 피해자는 볼 수도 없고 판사에게만 제출되는 반성문. 이런 여러 가지 감형 방법들이 마치 정해진 패턴처럼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판사들은 피고 측이 내놓은 합의와 반성문이 이처럼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을 찾았던 성범죄 피해자들. 하지만 믿고 찾았던 재판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서연 씨는 동업자 박 씨로부터 탁상 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선배는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전자시계 불 들어오잖아요. 불빛이 너무 거슬려서 3번을 올려놨다가 내 동생이 쳐놨어요. 다음번 거래 때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는 이제 양면 테이프까지 완전히 선반에 돌려가지고 시계를 떼낼 수 없게 고정을 시켜놓으셨더라고요. 수상한 생각이 들어 시계를 꼼꼼히 살펴봤다는 서현 씨. 작은 카메라 렌즈를 발견합니다. 제목이 그거였어요. 대한민국에 설치하고 와이파이만 있으면 북극에 가서도 볼 수 있다. 놀라운 팩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둠 속 촬영뿐 아니라 녹화가 모두 가능한 첨단 카메라. 20여일이 넘도록 불법 촬영이 진행되었지만 찍힌 영상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분실했대요.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서현 씨는 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 측의 계속되는 합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 박 씨는 서현 씨도 모르게 돈을 보내왔습니다. 제 계좌에 가해자 이름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그 재판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한테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감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천둥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재판장님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그 돈을 돌려주고 왔고 저는 그 금전을 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뻔히 저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니까요, 변호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피해자한테도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쯤에서 합의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옹성되기 시작하니까 재판장님께서 아무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은 항소했습니다. 서현 씨의 재판을 방청했다는 소중한 기자는 2심 당시 피고인 측이 피해자 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2심에서는 뭐 1심과 조금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서 이제 완전히 읍소하는 형태로 나왔고 그러는 태도를 보였죠. 근데 이제 실상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항소 이유서에 마치 피해자가 뭐 좀 이렇게 문란한 여성이어가지고 뭐 본인을 그렇게 뭐 가해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의 항소 이유 내용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피고 측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피해자가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피고인 앞에서 서슴없이 옷을 갈아입거나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죠. 니들이 그런 짧은 옷 안 입으면 될 거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야하게 입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본 거지. 이제 하다하다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구나. 가장 많은 사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가해자한테 너 왜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왜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했어? 예를 들면은 뭐 왜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어? 뭐 왜 밤 시간에 나갔어? 왜 술을 마셨어? 지금 판결들 여러 가지 조금 성인지 감성이 부족한 판결들을 보면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감형해 준 걸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과 10살 초등학생이 보인 저항의 정도가 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못해요. 예상 못하죠.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직전까지도 예측을 못하는 갑자기 이 아이로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저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직 이 아이는 판단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건 저항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고기를 상대방 접시에 덜어준 행위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오해할 수 있다며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일명 감자탕 판결. 취객이 여성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 사건을 두고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을 거라는 납득할 수 없는 판시. 여성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재판 중에 공공연하게 피력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권인숙 의원은 평소 여성에 대한 재판부의 생각이 판결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성범죄 양형은 일단은 이게 뭐 몇 년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핵심은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라고 판사가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 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 특히 여성들의 삶의 현실하고 전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닌 거죠. 내 경험이 아니고 이것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정말 이제까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 저는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 판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활동가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했던 활동가 일명 마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성범죄 재판들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면서 현 사법부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네, 선거 때 항상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녀는 구하라 씨의 재판이 열리는 동안에도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구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의 이유들 중에는 구하라 씨가 최 씨에게 먼저 사귀자고 한 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 거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런 판결문을 많이 보는데 피해자한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네가 먼저 쪽이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한테 뭐 어차피 연애 사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뭐 너도 뭐 이런 행위가 뭐가 문제겠어에 대한 거죠. 제가 당시 판사가 둘의 사생활이 담긴 문제의 동영상을 기자들도 함께 있던 법정에서 확인하자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때 그 부분이 확인을 반드시 해야만 했던 부분인가? 아니면 다른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이었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재판임을 감안한다면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준 재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성범죄 전담 재판부의 구성원들이 돼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죠. 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네, 다 깎아줍니다. 재량으로 법정형보다 더 깎아서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법적인 평가라는 거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평가인 거잖아요. 그런 평가 체계에서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과연 이런 불필요한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공식적인 체계에서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는 셈인데 이거는 이런 2차 가해가 저는 더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PD수첩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해자 위주로 많이 되거나 제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정도로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진짜 법원 앞에서 목매고 죽을까 생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받으려면 정말 순수하고 너무 맑은 사람이어야만 돼요. 제가 사건 되기 전까지는 뉴스에 나오는 것도 보면서 저도 같이 손가락을 찌를 했어요. 왜 사건 당시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저렇게까지 상황이 되도록 방관했을까? 그랬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제가 다 한 번 더 다 밝아벗겨지는 느낌? 오른쪽 가슴을 만졌어요, 왼쪽 가슴을 만졌어요, 터치를 했어요, 주물렀어요, 몇 회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추행 정도였는데 이제 성폭행 당하신 분들은 그 피해자분들 그러더라고요. 진짜 디테일하게 삽입은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이 뭐 흥분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앞으로 신고를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다가 얘 벌해달라고 요청하면은 그러면 태평이 되고 무거운 것 같은구나. 그런 생각. 그 다시는 신고하지 않아야지. 법정에선 성범죄 피해자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판사님을 말입니다. 재판부가 사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잖아요. 성폭력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국가를 믿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 고소 과정에서 정당하게 그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 정의의 실현이고 그 피해자의 일상을 찾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첫걸음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성범죄에 대해 선진국들은 우리 사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올해 12월까지 더 높은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만을 고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어떤 판사를 만날지 그 결과는 운에 맡겨야 한다고 피해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그 심정을 배려하는 재판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양형 기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몇 해 전부터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은 한 차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시대의 조류에 맞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